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오늘나가서할것들은첫번째는빵집에서빵사기두번째는캐치볼같은약간좀운동할만한재밌게그런거를하나사려고합니다블루로미카사멋있다좀자석이없네자석같은거갖고싶은데이자식들서진씨가담은것들이거너무귀엽다지금서진사만은아까그모르카랑시이카를사가지고나왔고점프샵은또옆에있대요그래가지고지금점프샵으로가고있습니다다른데네그러니까신기하다무서워나허허너도뭐사고싶구나그치큰맘없어이거무조건세트로사야되는거니까어쩔수없어하나만사기에좀그래서두개사는거니까얘네들을위해서자이런느낌와진짜이쁜데이거너무무거워지는거아닐까에이아니야이렇게앞에이렇게있고퀄리티가좋은게뒤에도이렇게둘이커플로만들어줬음너무이쁜데사들고집으로갑니다오늘할일첫번째빵사기실패할일두번째장난빵사기실패성공한일타코야끼랑괜히키링사기식었으니까응바로먹어도될것같아맛있어 대박맛있어어알뜰알뜰싹싹깨고お支払い方法をお選びください。タッチ音が鳴るまで電子レシートをお受け取りください。お取り忘れ。
아이들을 찾으러 갑니다. 물을 도대체 왜 넣어주다 마는 거야? 좀 꽉 채워주지. 이게 여기 부르봉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회사 이름이 부르봉인데 여기 제품들이 대부분 다 초코 과자를 잘한다 하더라고요. 확실히 맛있어요. 초코가 되게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고 커피랑 먹기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이렇게 바게트처럼 되어 있고 이쪽은 화이트 초콜릿으로 덮여 있는 그런 놈이에요. 딱 한 입 먹고 커피 한 입 마시면 이거지. 단점은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진다. 입으로 열심히 잘 먹어야 된다. 짠. 자원도 뉴발이 드디어 왔습니다.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리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자원두가 총 3족이 되는 건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또 자원두는 이렇게 신발만 봤을 때 말고 뭔가 옷이랑 같이 매치했을 때 그럴 때 예쁘더라고요. 한번 한쪽 발만 넣어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 오 진짜 예쁘다. 아 이게 또 진짜 정확한 색감을 잘 못 잡는데 얘가. 무튼간에 단독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놈은 귀여운 놈들. 지금 편집을 한 두세 시간 하니까 너무 앉아있느라 힘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다운받아놨던 공유 자전거 어플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이용해보려고 엄청난 도전을 하러 갑니다. 이 근처에 한 대 있다 그래가지고 나 갈 때까지 이거 한 대 뺏기면 안 되는데. 뺏겼습니다. 아니 다 왔는데 갑자기 불빛이 사라지더니 뺏겼어. 다 왔는데 뺏겼어.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떻게든 자전거를 타보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멀리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보고 있어요. 뭔가 지금 오후 시간이라 그런가 엄청 빡세요. 지금 사람들 다 자전거 타고 나만 못 타고 한 대 있는 것마저 뺏고 나쁜 사람들. 아니 지금 어플 보니까 예약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약을 눌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빨리 가야 되나? 오씨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다 불안하네. 아 여기 이렇게 비밀번호가 뜨는구나. 이게 지금 타보니까 요걸로 시작을 하고 여기는 이제 요거 전원을 키면은 전기 자전거 역할을 해줘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모터가 달려있어가지고 이거를 켜서 요거 조절하는 것 같은데 전기 자전거처럼 슝슝 나갑니다. 이거 아주 좋은데? 집으로 가봅시다. 반납을 했습니다. 신기하다. 이게 딱 반납을 하니까 돈이 나갔어요. 30분에 130엔 그러니까 한 1200 얼마 정도 하는 건데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무튼 또 처음이지만 생각보다
또 수월했다. 무서울 건 하나도 없다. 너무 앉아있으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나왔는데 타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예행 연습을 해놔야지 다음에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자신감 있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어야 되나. 맛있어? 오늘 날 진짜 좋다. 근데 딱인데? 오늘은 신주쿠에 갈 거예요. 어제 신주쿠 세컨핸드 샵에서 제가 정말로 원했던 제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제품을 한번 다시 입어보러 가면서 뭐 오랜만에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쇼핑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 또 제 일에 대한 브리핑을 하자면, 제가 4월 달에 잠깐 한국에 들어갔다 올 일이 생겨가지고 3월 달에 일을 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합법적으로 3월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면서 근교도 영상 촬영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신주쿠 나들이. 여기 와도 와도 모르겠어. 아 울고 싶어 나는 여기에. 아 여기 나가면 맞지? 거기다. 우리 어제 왔던 데잖아 우리. 어, 맞아. 신주쿠 정복기. 어렵다. 말도 안 된다. 나가면은 다 길이 나와. 그래. 너무 어렵다. 어제는 아니었네. 탈출. 여기가 이제 신주쿠 동쪽 출구 그쪽 거리인데 여기에 막 린칸, 킨달, 세컨핸드 이렇게 세컨스트리트 샵이 엄청 세컨핸드 샵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킨달에서 제가 가둔 옷이 있어가지고 킨달 왔습니다. 있다. 아니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바지인데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한 사이즈 정도 더 크면은 뭔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중고로 다시 사야겠다. 찾아봐야지. 예쁜 옷은 많지만 아쉽다. 잘 있어라. 웨이팅이 무조건 있구나. 역시 세트 평일 런치 세트 좋다. 좋지. 음료는 아이스 커피. 네, 시럽 제외. 왜? 오 씨, 너무 맛있겠는데? 커스터드 같아. 2만원 한 사람당 만원. 지금 먹고 나왔는데 아 진짜 맛있긴 맛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실 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 저기가 카드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실 분들은 무조건 현금 챙겨가고 평일 런치 세트 먹으면 좋아가지고 평일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유니클로에 왔는데 이게 지금 세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 거예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원래 사려던 거는 청바지였는데 애꿎은 다른 것만 사왔어요. 처음에 이거 유니클로 유 셔츠는 옛날에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49,900원인데 한국도 지금 세일해서 39,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39,000원인데 또 세일해가지고 29,000원이어가지고 딱 입어보니까 핏도 이쁘고 딱 지금 입기 좋은 셔츠 같아가지고 유니클로 유에서 셔츠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이거 프레쉬 서비스라는 브랜드를 정말 사고 싶었는데 이게 그라페이퍼랑 같은 디렉터가 만든 브랜드거든요. 뭐 가상의 운송 회사를 컨셉으로 한 그런 브랜드인데 거기서 이 스웨 팬츠 제가 지금 편하게 입을 바지가 없어요. 지금 맨날 이렇게 좀 데님 같은 팬츠만 항상 입고 다니니까 좀 편한 바지가 입고 싶어서 이거를 사서 왔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는 솔드아웃이고 거기서도 마지막 한 점이래요. 뭐 뻥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튼간에 쇼핑 성공. 그래서 오늘 이따가 WBC 오늘 한일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신우쿠버 가서 치킨집 가서 보려고 했는데 뭐 그냥 집에서 보려고요. 어제 호주전 보니까 딱히 기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치킨 시켜가지고 이따가 WBC 보려고 합니다. 첫 배달 음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빨리 와라. 뭐야 7시 시작인데 7시 시작 맞아? 이제 해봐야겠네. 어머 야 다나카 시고 못 봤다. 어머 오늘 다나카상이 시고 한다 그랬는데 아 못 봤다. 뒤로 돌려봐. 좀 맞대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와 치킨 먹는다고? 야구 보면서? 미쳤다. 대박이다. 괜찮지? 좋다 너무 좋다. 대박 미쳤다. 미쳤다. 김하성은 진짜 향을 열심히 한다니까? 기억 타가지고 지네들끼리 지금 쫄쫄 뭉친 거야. 옛 기억이 있거든. 벌써 준비해야죠. 야 다르비슈 다르비슈 Thank you.